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마체이 쿠빅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러면 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짧게 푸시 랠리를 이어가다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장우진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지금도 미들 사이드로 저렇게 주고 나서 네. 상대가 옆구리를 틀어서 치면 그 다음 볼을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 동작을 이어가기까지 준비 동작 시간이 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백핸드 아, 들어가네요. 지금 백핸드 쪽은 너무 강력합니다. 네. 유럽 선수들은 백핸드 쪽은 그냥 자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들 사이드로 가야 돼요. 예. 네.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미들 사이드로 보내면 항상 또 이렇게 점수와 또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속해서 미들 사이드로 가다가 상대가 네. 미들 사이드를 이제 예측을 할 때만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백핸드로 응수합니다. 아, 몸을 날리면서 대처를 해봤지만 네. 깊게 들어가면서 아, 쿠빅 선수가 지금 장호진 선수의 포핸드 쪽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길었어요. 6대 8. 아, 지금은 리시브를 잘 해줬는데 네. 백핸드 탑스핀에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넷이 선언이 됐고요. 백핸드 네, 지금도 미들 사이드 예. 미들 사이드로 자꾸 가줘야 됩니다. 미들 사이드로 가고 상대가 옆구리를 틀어서 이제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그걸 반격해줘야 됩니다. 상대의 약점도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일단 미들 사이드로 잘 보내놓고 있는 장우진입니다. 랠리가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탑스 좋아요. 들어갑니다. 8대 8 동점. 네, 완전히 흐름을 가져올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랠리가 강하게 또 길게 이어졌을 때 점수를 따오면 기세가 올리는데 그 무엇보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법 길게 이어졌던 랠리의 기운을 장호진 선수가 좋은 흐름으로 바꾸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리시브 장호진 백핸드로 응수합니다. 네! 떴어요. 지금도 미들 사이드로 갔어요. 예. 지금 상대가 백핸드 탑스핀을 한 것을 디펜스를 보시면 미들 사이드로 했죠. 네. 저렇게 옆구리 쪽으로 노려야 됩니다. 아. 저 선수의 급소입니다. 예. 네. 또 범실을 유도해내면서 게임 포인트 장우진. 좋아요. 네. 지금은 사실 쿠빅 선수의 사실 찬스였거든요. 지금 리시브가 조금 떴기 때문에 네. 쿠빅 선수가 이제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넷이 선언이 됩니다. 아직까지 게임 포인트 장우진. 네! 아, 세 번째 게임 가져오는 장우진. 네. 게임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와, 정말 노련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네. 본이 단체전이지만 네. 이게 에이스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예. 저나 뭐 이상수 선수나 지금 코치 감독님이신 주세혁 감독님은 알고 있거든요. 예. 서비스 장우진 강하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아,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굉장히 영리했던 게 예. 지금 서비스를 짧게 짧게 넣었다가 갑자기 길게 넣었습니다. 네. 넷. 넷. 원 러브. 예! 아, 모서리 완전 끝부분을 예리하게 찔러 넣었던 장우진이었습니다. 지금도 서비스를 처음에 길게 넣고 이제 네. 길게 지킬 때 포핸드 짧게 넣기 때문에 상대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백핸드로 좋아요. 네트 맞고 나갔죠. 3대 0. 흐름이 넘어왔습니다. 네. 아, 확실히 세 번째 게임 가져오니까 장우진 선수가 다른 선수로 환골탈태한 것 같습니다. 어, 한번 페이크 주고요. 백핸드. 아, 지금은 이제 선제를 뺏기고 나서 디펜스를
이제 백핸드 쪽으로 했는데 네. 한 번씩은 장호진 선수도 포핸드 깊숙이 찔러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계속 미들 사이드만 노리면 상대도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지금 장호진 선수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장호진 선수는 백핸드 쪽에 자주 돌아서는 선수거든요. 백핸드로 좋아요. 대각 공략 성공. 지금처럼 포핸드 쪽에 서비스를 넣고 네. 상대 선수가 리시브를 하는 것을 백핸드 쪽으로 몰고 나서 돌아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장우진도 백핸드가 있습니다. 아! 지금도 포핸드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예. 장우진 선수의 자세는 백핸드 쪽에서 강력한 기술을 보일 수 있는 자세거든요. 강하게 탑스핀을 응수하는데요. 지금은 미들 사이드로 공격을 잘해줬는데 예. 상대 선수에게 조금 운이 따랐습니다. 네트 맞고 네. 들어갔네요. 넷이 선언이 됩니다. 좋아요! 아, 예. 지금 박차를 완전히 뺏었어요. 네. 지금 길게를 여러 번 섞다 보니까 상대가 이제 길게 넣을지 짧게 넣을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서브로 득점을 가져오는 장우진. 좋습니다. 좋아요. 두 점 연속 득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짧게랑 길게를 계속 섞어주다 보니까 예. 상대는 지금 짧게 가야 되는지 길게 가야 되는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강하게 좋습니다. 예. 지금 쿠빅 선수가 서비스가 또 길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탑스핀으로 대각 쪽 공략해 봤었고 미들 사이드 공략하고 나니까 네, 결국 그렇습니다. 범실이 유도되는군요. 푸시. 네트 맞고 나갔어요. 지금도 미들 사이드 네. 짧게 약간 흘러나가게 주고 상대가 올린 게 사실 찬스였거든요. 예. 장우진 선수한테는 찬스 볼이었는데 아쉽게 장우진 선수도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두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장우진. 지금 장우진 선수가 역회전 서비스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유리한 게 뭐냐면 원래 첫 세트나 2세트 때는 횡회전 서비스를 가져가다가 네. 이제 3세트부터 역회전 서비스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시브에서 조금 미숙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하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리시브에서 좀 어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장호진 선수 3구 공격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상대의 약점 그리고 앞서서 정영식 위원이 짚어준 대로 그런 급소를 완벽히 파악해낸 것 같은 장우진입니다. 계속 백핸드로 응수해주고 그렇죠. 있는 장우진 다시 한번 점수를 가져오면서 게임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계속 랠리가 될 때도 미들 사이드를 계속 섞어줘야 됩니다. 더블 스코어의 격차인데요. 아 지금은 범실이 됐네요. 범실을 하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 포인트 그리고 넉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장우진.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아, 시선을 드렸고요. 지리하게 들어오네요. 아, 지금은 후빅 선수가 리시브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주도권을 뺏겼어요. 대응할 수 없는 곳으로. 네. 백핸드로 응수해냈고요. 좋아요. 예. 11대 7. 네 번째 게임을 가져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 2 균형을 맞추고 말았던 장우진입니다. 네, 결국 이 경기를 우리 장우진 선수가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갑니다. 예. 이게 바로 에이스의 품격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세트
처음이 중요한데요. 네. 초반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시브부터. 예. 리시브 성공할 수 있을지. 백핸드로 네트 맞고 나갔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과감하게 백핸드 플릭으로. 착세가 약간 좋습니다. 좋아요. 예. 스코어의 균형을 맞추는 장우진. 아, 지금 미들 사이드로 치고 나서 포핸드 쪽으로 왔을 때 네. 아무래도 백핸드 쪽으로 몰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포핸드로 갔기 때문에 조금 불리해질 뻔했거든요. 예. 어, 지금 관중분들의 소리 때문에 놀래서 지금 네. 한번 쉬었다 가는 장우진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이게 예. 그 점 포인트 말씀드린 겁니다. 네. 포핸드 탑스핀이 지금 포핸드로 가면 예. 저렇게 불리해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불리해지죠. 어, 예. 대처가 잘 안 되잖아요. 포핸드 탑스핀을 네. 미들 사이드나 백핸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아, 그 미들로 넣자마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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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자마자 공교롭게도 네. 예. 장우진 선수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긴장이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포핸드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긴장을 풀고 자꾸 미들 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네. 넷이 선언이 되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좀 뭔가 수세에 몰리게 되고 초조해지고 이러면 본인이 편한 대로 본인의 습관대로 하게 되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계속 가운데 쪽으로 보내놓고 있어요. 아, 이번엔 깊게 들어왔네요. 지금은 리시브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시브에서 박자를 뺏겨서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면 상대 회전을 더 타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 네. 네. 예. 지금 빠른 박자로 스톱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 3대 3 동점. 지금 게임 스코어도 정말 다 지금 동점이에요. 네, 지금 치열합니다. 예. 미들 사이드, 미들 사이드. 네, 강하게 좋습니다. 공략 성공 장우진 스코어 4대 3. 지금 장우진 선수 미들 사이드 예.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미들 사이드. 예. 저 가운데 쪽으로만 계속 공이 잘 들어가면 분명히 상대가 실수를 합니다. 좋습니다. 상대가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네, 장우진 선수 이 긴장되는 순간에도 영리합니다. 예. 아,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장우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흐름을 잡았거든요. 네. 여기서 리시브에서 한 점만 가져오면 많이 유리합니다. 백핸드로 오! 네트 일단 맞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올라가야 됩니다. 자, 상대 자세가 약간 올라가야 돼요. 가운데 쪽으로 좀 주고 있어요. 아, 약간 아쉽네요.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지금 이 예. 탑스핀 랠리는 장우진 선수가 좋아하는 랠리인데 네. 유럽 선수들도 큰 키와 힘이 좋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아, 확실히 저 그 회전 걸리는 게 유럽 선수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치가 길기 때문에 받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아, 지금 백 스톱 리시브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백핸드 플릭으로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이제 수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우진의 서비스. 상대가 백핸드로 들어오자. 좋아요. 예. 백핸드 응수. 지금 역회전 서비스 대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상대는 이제 길게 오는 것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짧게 네. 왔을 때 박자가 늦습니다. 그러면 장우진 선수가 상공격을 하기가 쉽습니다. 석점에 리드를 안고 있는 장우진. 넷이 일단 선언이 됐고요. 강하게 좋아요. 들어갑니다. 본인의 장기를 잘 활용해 냈었던 장우진이었습니다. 지금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네.
지금 두 점 차에서 점수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네. 좋아요. 탑기 포인트 탑스핀 차무진. 네,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 미들 사이드 공략 역시 영리합니다. 네. 좋아요. 예. 이제 매치 포인트 차무진. 네.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아, 완벽히 흐름을 가져오는데 성공해냈습니다. 아, 약간 아쉽기는 했는데. 상대 선수도 지금 조금 졌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박자를 속여주고요. 아. 불이 찔렸네요. 지금은 예. 상대 선수가 공격 선수지만 첫 블럭이라고 예. 이렇게 상대 탑스핀을 첫 블럭으로 하회전을 공 회전을 먹였습니다. 예. 좋아요. 매치 스코어 1대 0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아, 사실 첫 번째 게임 스코어 2대 0까지 몰리면서 수세 올렸던 자구진이었습니다만 스스로 대한민국 남자 탁구 대표팀의 에이스임을 증명해냈던 장우진이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오늘 원세트, 투세트 정말 상대가 기술적으로 너무 잘해줘서 지금 장우진 선수가 답답했거든요. 네. 답답한 상황에서 이 경기를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사실 이 리버스 스윕으로 첫 번째 매치를 가져오게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자 탁구 대표팀 입장에서는 더더욱 상대를 압박해내고 기세를 올릴 수 있는 데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